우린 이 집에서 2년을 살다가 다른 집을 못 구해 재계약을 하게 됐다. 그런데 계약서엔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인다. 이런 류의 글이 쓰여 있었다. 전세비를 못 받아도 어떤 소송도 하지 않는다. 이런 항목이 아주 작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전세비를 갈취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담긴 너무나 기가 막힌 재계약서를 보고 우린 서로 언성을 높였고, 집주인은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우리를 데려가 속이려고 했었다. 우린 다른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서를 썼고, 집주인은 사기 계약서에 대한 속죄로 전세비 절반을 오늘 주기로 계약서에 적어놓은 서로 서명했었다. 심지어 재계약료도 10만 원 우리가 다 냈다. 20억 이상의 건물주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재계약의 만료가 얼마 안 남아서 신랑이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니 내가 줄거 같냐? 내 맘대로 계약서 쓰고선? 돈 있어도 안 준다. 라고 갑질을 했다. 변호사비, 소송 등을 알아보니 돈도 돈이지만 그 악하게 끌 경우에 우리 소송비를 포함해 대출까지 받아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썼다. 진심에 호소하려고 했다. 집주인은 사실 우리에게 꽤 악한 사람이었다. 자신은 2층에 살았는데 작년에 동파돼서 물이 안 나올 때 2층만 기술자를 불러 고쳐서 물을 쓸 만큼 비열했다. 우린 여러 번물 없이 살았다. 심지어 화장실도 못 써서 20분 거리에 도서관을 다녔었다. 참 끔찍했다. 난 편지를 썼고 하루 만에 집주인의 답장을 받았다. 그리고 어제는 닭볶음탕을 맛있게 해서 가져다 드렸다. 집주인은 90세의 노인이었다. 그는 웃으며 받았고 너무나 고마워했다. 그리고 오늘 빈 그릇과 귤한 봉지를 내밀며 너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였고, 신랑에게 전화를 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내게 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전세비 절반을 보내주었다. 난 세입자로 살면서 어려운 집주인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랑으로 먼저 대했고, 항상 좋은 보답을 받았다. 편지나 전화를 하고, 작지만 정성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을 들고 찾아갔다. 벌써 5번 이상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만큼 세상에 나쁜 집주인이 많다는 뜻인 것 같다. 하지만 전부 계약이 남았는데 세를 그만 받기로 했거나 전세비를 소송 없이 받았다. 진심과 정성이 담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